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물건으로 넘어갔어요, 그죠? 물건 책으로는, 216페이지인데, 216페이지, 그죠? 물건의, 의부터 시작하는데, 그죠? 물건의 본질,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죠? 법과대학 같으면 안에 내용 뭐 물권과 채권의 뭐 차이점, 물권 뭐의 객체, 뭐 일물권주의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안 나오고 그럼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프린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간단하게 그지? 그럼 앞에 물권에서는 뭘 가져내냐면은 여러분 1페이지에 거기 3번 물권의 효력 그거 시험 문제 나온다. 뭐의 효력? 물권의 효력. 물권의 효력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 그지? 무선적 효력과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권. 그럼 물권적 청권은 꼭 시험 문제 나온다. 지금 됐습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물권의 효력, 우선적 효력은 기본으로 내고, 무선적 청권, 물권적 청권도 내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페이지로 가서, 2페이지로 가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권적 청구과 함께,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2페이지 오른쪽 가서, 몇 페이지? 2페이지 오른쪽 가서, 물권 변동의 형식에, 그 가로 1번과 가로 2번인데, 가로 1번은 등기해야 되는 거고, 가로 2번은 뭐 없이,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거. 그래서 그 가로 2번, 뭐 없이, 등기 없이 물권 변동, 그걸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그거 시험 문제 잘 낸다. 무조건. 그래서 등기하여야 하는 것,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고. 그럼 그두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 변동, 등기의 원칙인데, 이건 민법 등기법 막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래서 민법에서 주로 이제 제목되는 게 3페이지로 가서, 몇 페이지로 가서? 3페이지로 가서, 그 이중보존 등기. 무슨 보존 등기? 이중, 그거는 민법에서도 내고 등기법에서 낸다. 무슨 보존 등기? 이중보존 등기 하고, 그 다음에 그쭉 내려가서 그 바로 밑에 반가로 4번.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 어디에다 동그라미 하냐면 등기 원인. 등기 원인이 불일치해도, 등기 원인이 불일치해도 등기 목적만 일치하면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 그거 당구장 표시 있죠? 무슨 목적만 일치하면 등기 목적만 일치하면 등기 원인이 일치하지 않아도 그 등기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가로 5번 가서 위조 문서에 한 등기 찾습니까? 맨 밑에 3페이지 왼쪽에 맨 밑에 위조 문서에 한 등기 뭐는 묻지 마세요. 그거, 기본, 등기, 대기본 원칙이다. 그거 아마 등기법 시간에도 한다. 그래서, 요 민법에 요 등기, 요것만 잘해도 등기법에 두개 내지 세 개는 맞춘다. 12개 중에. 그게 이제, 제가 시간 많으면 등기 내용도 많이 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민법에서만 등기 확실하게 하면 등기법이 12개 중에 6개 커버가 된다고. 그 정도로. 그 어떤 사람은, 민법 시간에 등기 들은 걸 가지고 등기법 안 하고 해가지고 9개, 10개 맞았다는 사람도 다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기본 베이스라고, 전부 다. 그 다음에 6번, 무효 등기 유용. 요거는 뭐 수시로 나온다. 무슨 등기 유용? 유용,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의 법적 지위. 이건 시험에 꼭 나옵니다. 무슨 등기?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그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8번,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그지? 그런 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등기 청권 이런 것들은 언급은 되지만, 시험에는 거리별로 1부터 10까지 하면 한3 정도, 30% 중요하고,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1번, 가등기의 효력, 그거는 민법, 등기법 꼭 나온다.
무슨 등기의 효력? 가등기의 효력. 그치, 그런 거 여러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뭐 가등기의 효력 그거 잘 내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 등기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은 뭐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는데 일단 이론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등기의 추정력은 민법에 규정이 없다. 없지만은 이제 민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등기법에서도 항상 언급한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6번 물권의 소멸. 물권의 소멸에서 그 가로 1번 혼동 꼭 시험 문제 나온다. 작년에 안 났기 때문에 올해 랭킹 안에 들어있다. 뭐 그런 거. 그까지가 앞에 물권이 이론이 되게. 물권이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권으로 들어가냐면 점유권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책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거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면 그 앞에 뭐 물권이 어떤 거냐면 그거 필요 없고, 그지? 그러면 여러분 물권과 채권인데 우리 민법에서 물권은 몇 개 있냐면은 8개 있다. 무슨 권? 점유권, 소유권. 다시 뭐? 점유권, 소유권. 그 다음 용의물권 3개. 용의물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빌려가지고 사용하는 거. 어느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고. 그럼 지상권도 토지를 빌리는 거. 지역권도 토지를 빌리는데 지상권은 토지를 빌려서 뭐? 지상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어쨌든 지상권, 지역권은 둘 다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쓰는데, 지상권은 목적이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데 뭐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상물, 건물을 짓거나 하기 위해서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걸 무슨 건? 지상권이고,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데 통로나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빌려 갖고 내 혼자 독점적으로 쓴다고. 뭐를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지상물을 설치해서 내 혼자 독점적으로 쓰는 거, 그걸 배타적 사용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러나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거. 근데 배타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통로로 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요 갑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누구만 쓸 수 있노? 지상권자만 쓸 수 있지. 어떻게 쓰니까? 배타적. 독점적이라는 말 안 쓰고 배타적이라는 말 쓴다. 그러나 지역권은 요게 됐습니까? 요 을이 갑의 토지를 통로로 쓴다고. 그럼 요 을을 지역권자라고 그러고 이건 지역권 설정자라고 하는데, 요 부분을 요 을뿐만 아니라 여기 붙어 있는 병, 여기 있는 정도 이렇게 통로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그래서 지역권은 중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비배타적. 지역권은 뭐? 배타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쓸 수 있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지상권이 설정되고 나면 토지 소유자도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자 동의 없이는 토지를 쓸 수 없다.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은 뭐가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조심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게 물권은, 우리 민법에서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용의물권 몇 개? 세 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질권, 유치권. 이렇게 해서 8개가 있다고. 8개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하냐면은 뭐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이제 프린터로 가는데 가로 3번 물권의 효력이 있잖아. 그지? 무슨적 효력? 효력에서 물권의 무슨적 효력? 우선적 효력은, 자, 물권의 우선적 효력의 가장 기본은 아까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그래서 1번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원칙적으로 승립 시기에 관계없이 물권이 어떻게 한다? 우선한. 어디에서 잘 나타나냐면, 자, 고개 들고. 여러분 그죠? 만약에 요 갑이라는 사람에게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줬다고. 예를 들면 100만 원. 그럼 요거는 채권자 빌려줬다고. 요건 채무자인데 요 4월 1일 날 빌려줬다고. 됐습니까? 빌려주고, 그다음 병이 8월 1일 날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갑 집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놨다고. 며칠 날? 8월 1일 날. 그러면 자, 을은 뭐만 빌려주고 돈만 빌려주고, 병은
어떻게 돈 빌려준과 동시에 무슨 권을 설정했다?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100만 원 빌려준과 동시에. 근데 만약에 이 채무자가 못 갚아가지고 이 집을 경매하잖아요. 경매하면은 요 채권이 먼저 성립했지만 무슨 권을 설정 안 해놨다. 저당권 설정 안 하고 채권만 있거든. 근데 여기는 병은 돈 빌려준과 함께 무슨 권을 설정해놨다? 저당권. 그럼 만약에 경매가 되면 요 저당권이 채권보다 늦게 성립했지만 배당할 때는 누구 거부터 배당하냐면 물권자부터 먼저 배당하고 물권자 자기들끼리는 또 뭐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배당하고 물권자 정리가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 누구 끌어모아서 채권자 끌어모아서 정리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경매가 되었을 때는 일단 누구 것부터 먼저 정리한다? 물권자부터 뭐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정리하고 물권자 정리가 끝나면 누구 끌어모아서? 채권자 끌어모아서 채권자 자기들끼리는 무조건 똑같다고. 채권은 먼저 성립했든 먼저 빌려줬든 나중에 빌려줬든 똑같고 이제 금액에 만약에 뭐해서? 비례해서 배당. 그럼 만약에 그 채권자들의 돈을 다 경매 대금으로 다 갚을 수 있으면 관계없는데 뭐 다 경매 대금으로 채권자의 돈을 다 갚을 수 없으면 금액에 뭐해서? 비례해서 배당한다고. 그래서 채권자 자 그럼 좋다. 채권자 자기들끼리는 어떻다? 먼저 성립했던 나중에 성립했던 관계 없이 어떻게 했다? 똑같다. 그걸 채권자 평등주의다 이렇게 표현한다. 예? 그래서 자 거기에 우선적에서 물권과 채권이 충분한 원칙적으로 성립식의 관계없이 뭐가 우선한다? 물권 어디에서 잘 나타난다? 경매와 또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무자가 뭐 했을 때? 파산했을 때 제일 잘 나. 그다음 물권과 물권은 먼저 성립한 게 후에 성립한 물권에 어떻게 한다? 우선 그걸 뭐에 따른다? 순위에 따른다 이렇게 하죠. 그지?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시험은 나오는 게 1번하고 3번을 가지고 내거든. 1번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1번에는 핵심 단어 찾아라. 원칙적으로 하는 거. 항상 반드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외는 있다는 거지 또. 됐습니까? 1번에는 핵심 단어가 무슨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럼 3번 아까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그러면 아까 했죠.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다음부터는 소유자일지라도 누구? 지상권자 동의 없이는 자기 토지일지라도 사용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무슨 물권이 우선한다? 제한물권. 그래서 토지 소유자라도 지상권자의 허락 없이는 사용 쓰지가 아닌 거지. 사용하지 못한다 하는 거. 자 근데 그러면 여기 우선적 효력이 가장 기본은 몇 번이냐 하면은 1번이거든. 1번인데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이 모든 물권에 우선하는 경우 있다. 다시 금방 뭐랬노? 어떤 경우고? 특별법. 무슨 법? 특별법. 자 여러분 보죠. 그러면 여러분 주택임대차는 여러분 주택임대차는 인도받고 신고하면 이 길부터 소유자가 바뀌어도 살 수 있고 경매시에 여기에다가 무슨 일자? 확정일자 하면은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그죠? 물건처럼 취급한다고. 경매시에 요 세 개 갖추고 있으면 물건처럼 취급해서 후에 성립한 물건자보다 무슨 저? 먼저. 거의 물건으로 취급하거든. 그럼 만약에 여러분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경우에 금방으로도 주택의 경우는 굳이 전세권 등기할 필요가 없다. 없고. 자, 인도 신고하고 무슨 일자? 확정일자 받으면 그러면 만약에 집을 얻을 때 요거부터 생각 후순위 물권자보다는 우선하지만 먼저 승립한 물권자보다는 우선할 수는 없다. 그지? 그럼 만약에 이 집이 5억이다. 그럼 여기에 앞에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관계없는데 무슨 권이? 저당권이 1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인도받고 신고하고 무슨 일자? 확정일자 하면 자기는 순위로 따지면 몇 순위? 2순위지. 그러면 선순위 채권액과 자기 보증금을 합쳐서 다시 뭐? 선순위 채권액과 자기 보증금을 합쳐서 물건 가액을 뭐 하지 않으면? 무슨 빵? 안전빵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렇게 만약에 다행히 이 임차인이 들어갈 때 선순위 채권액과 자기 보증금을 합산해가지고 물건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면 들어가도 관계없는데 이미 집이 5억인데 이미 여기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에 해가지고 이미 5억 6천이나 설정되어 있다고. 집은 얼만데?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근데 등기부도 안 떼보고 인도 신고 무슨 일자? 확정일자 해갖고 들어갔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순위로 따지면 몇 순위고? 3순위지. 그럼 만약에 경매가 됐다. 무슨 땡전도? 이런 땡전도 배당 못 받잖아요. 지금 이분도 지금 얼마 배당 못 받는데? 5개 경락됐다고 했을 때 2억, 이분도 지금 얼마 배당 못 받는데? 6천. 자기는 무슨 땡전도? 이런 땡전도 배당 못 받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국가가 보한다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소액보증금이라는 말 쓴다. 무슨 보증금?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이런 말 쓰거든. 여러분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현재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1억 천 됐습니까? 수도권 과밀억제권 뭐 1억 그건 필요 없다. 시험은 무조건 나오면 뭐를 기준으로 나온다? 몇 번? 1번 얼마? 1억 천 이하. 다행히 보증금이 1억 천이 이하다 말이야. 1억 천이라고 1억이라고 하자. 얼마다? 1억이다. 1억일 때는 그러면 자 1억 천 이하일 때는 3분의 1 얼마고 3,700을 몇 순위로? 1순위로 배당받는다고. 일단 똥꺼지로 쫓겨내지는 않는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래서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이런 말을 하면은 머릿속에 금방 뭐래노? 빨리 만땅 찾다. 만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단지 보증금이 얼마다? 1억 천 이하라고. 1억 천보다 적어야 된다고. 1억 천보다 적으면 1억일지라도 얼마? 3,700을 몇 순위로? 1순위로 배당받는다고. 그럼 만약에 1억이면 3,700 배당받고 됐습니까? 몇 순위로? 1순위로 배당받고 그러면 얼마? 나머지 6,300은 배당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고 일반 채권인데 지금 만땅 찾으니까 배당 못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소유자 못 살게 굴어가지고 또 다른 집이 있으면 뭐 다시 감유해가지고 판결 받아가지고 받거나 안 그러면 계속 어떻게 전화해가지고 못 살게 굴어가지고 받는 수밖에 없다. 그걸 무슨 채권? 일반 채권. 무슨 채권? 일반 채권. 일반 채권은 뭐 다른 재산이 있으면 또 해서 받을. 그래서 어쨌든 요거 잘 나온다고. 그럼 요거는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빨리. 채권이지만 모든 물건에서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다. 무슨 보증금?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은. 요거는 어쨌든 채권이지만 모든 물건에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이게. 거기에 예외 1번. 채권이 모든 물건에서 주택, 상가. 상가도 요런 제도가 있다. 주택, 상가. 무슨 보증금 중?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자, 소액 보증금 중, 소액 보증금 나오면 무조건 머릿속에 무슨 땅? 빨리! 만땅. 할 때는 서울 기준으로 하면 지금 현재 주택에서는 1억 천 이하의 보증금 중 얼마? 3,700을 몇 순위로?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만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을 때 배당받는 게 아니라 받으려면 소액보증금이면서 1, 2,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요거는 확정일자도 필요 없다. 두 개만 있으면 된다. 대항요건 1, 무슨 보증금? 소액보증금이면서 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무슨 요건? 대항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됐습니까? 몇 분의 1? 1억 천 중에서 1억 천 이하 중에서 얼마? 3분의 1. 얼마? 3,700을 몇 순위로?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요건 몇 개 갖추고 있어야? 3개. 몇 개? 3개. 무슨 보증금?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소액 보증금이면서 경매 신청 등기 전이면서 무슨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무슨 요건 갖추고 있어야? 대항 요건 꼭 기억해야 된다. 잘 나온다. 민법 등기법 중개사 이걸 어떻게 표현하노? 그다음에 아까 보면 이건 주택인데 차에서는 아까 했죠. 요 내가 만약에 5억 선순위와 자기 보증금을 합쳐서 물건 가액을 초과하지 않잖아요. 그지? 그럼 어쨌든 선순위보다는 우선할 수는 없지만 후순위 물권자보다는 뭐 먼저 변제받을. 이거는 어떻게 후순위 권리자 요 외워야 된다. 다음에 이제 특별법 할 때 한번 제가 강의하겠지만 무슨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또는 기타 채권자보다 뭐 우선 요 외워야 된다.
무슨 권리자?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은 아까 3,700원 그거 있잖아요. 그거 예우해야 된다고. 요거 예우해야 된다. 무슨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또는 뭐 기타 채권자보다 좋다. 우선. 그 다음에 요거는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거 있잖아요. 화살표. 화살표! 다른 담보물건, 보다 우선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그거 그대로 나온다. 요거는 아까 만땅 안 차고 선순위와 자기 보증금을 합쳐서 다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는 후순위 물권자보다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뭐 우선.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 그대로 나온다. 그 다음 요거는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그 단어는 외워야 된다고. 그 두 개.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요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하고 똑같은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근로기준법. 예. 회사가 망했다고. 뭐가 망했다고? 회사가 망했다고. 회사가. 뭐가 망했다고? 회사에도 저당권 설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임금은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이지. 그럼 채권은 원래 경매가 되면 어디로 가야 정상이고? 끝순위. 끝순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근로기준법에서 매달분 임금, 3월분 임금하고 3년분의 퇴직금은 요거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처럼 몇 순위로?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같은 순위다. 꼭 기억한다. 1번. 거기서 예외 1번 중요하겠지, 그지? 그 다음에 2번. 아까 죠 주택 상가에서 인도 신고 확정의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뭐, 기타 채권자, 일반 채권자 다 좋다. 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 하는 거. 그럼 이런 경우는 채권이지만 무슨 건처럼 취급한다? 물건. 그래서 후에 승립한 물권자보다 당연히 일반 채권자보다는 우선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 일반 채권자보다는 우선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후순위 물권자보다 우선하니까 무슨 건처럼 다룬다? 물권처럼 취급한다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도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인데 등기하면은 무슨 건처럼? 물권처럼 후에 승립한 물권에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등기한 후에는 등기하면은 후에 등기 해가 콤마 찍고 그지? 후에 승립한 물건에 우선. 집에 가서 여러분 다시 자기 글씨로 한번 적어야 된다. 그 다음에 채권이 가등기하면은 무슨 건이? 채권이 가등기하면은 무슨 등기 후? 본등기 후에. 가등기 해갖고 본등기하면은 그 등기 앞에 본자 하나 집어넣어야 되겠다. 본등기하면은 콤마 찍고 뭐 후에 승립한 물건에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그럼 여러분 가등기 했다가 나중에 무슨 등기 하면은? 본등기 하면 가등기 이후권은 어떻게? 직권 말소하거든. 씨를 말린다고. 뭐를 말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등기는 본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효력도 없지만, 무슨 등기 없고 만약 가등기 되어 있다 가등기 말소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무슨 등기가 되면 폭발적 힘을 발휘한다. 그 가등기 이후에 된 거는 뭐를 말린다? 씨를 말린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등기법에서 꼭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가등기가 무슨 등기, 무슨 등기, 본등기 되면은 아까 후에 승립한 물건에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점유권과 본권은 충돌할 가능성이 없지. 와, 핵심 단어. 병존. 무슨 존? 병존.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양립할 수 있다 하는 거. 막, 그까지. 그럼, 여러분, 우선적 효력에서는, 자, 그럼 시험 문제 딱 나오는 거는 아까 몇 번? 방가로 1번하고 몇 번? 3번. 1번에서 나오는 거는 뭘 가지고 낸다? 예외. 뭐를 가지고? 예외. 그래서, 그럼 1번에서는 뭘 가지고 내노? 원칙적으로 하면 뭐? 물권. 항상 반드시 물권 우선. OX, X. 채권이 물건보다 우선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아까 무슨 보증금? 소액보증금, 근로기준법.
주택임대차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정리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 시험 문제 무조건 랭킹입니다. 자, 무슨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자, 설명하는데. 물권 하면 점유권과 본권, 소유권과 전물권. 전물권은 무슨 물권? 용의물권과 담보물권. 계속 쓰거든, 이거는. 적을 필요 없다. 적을 필요 없다. 진짜 만약에 중요하면은 선생 적으라 한다. 진짜 중요하면 적으라 한다고. 네. 그럼 이 물건의 이름 뭐? 무슨 성에 있어? 지배성에 있어. 물건은 지배성에 있어. 이런 물건이면은 물건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다고. 만약 물권을 침해하면은 무슨 적 청권? 물권적 청권.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물권자인데 내 물권이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잖아. 그지? 그럼 내 물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걸 배타성이라고 그러거든. 내 마음대로 내 혼자, 내 외에 다른 사람은 손대지 마세요. 뭐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어쨌든 이 물권이면 뭐 배타성과 지배성에서 물권적 청권이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 내용은 몇 개냐면 세 개. 뺏겼을 때 돌려주세요. 반환. 다른 사람이 방해하고 있는 경우 방해 뭐 제거.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방해 뭐 예방. 이렇게 몇 개 있다? 세 개 있다고. 그럼 여기서는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반환을 가지고 잘 내고. 반환은 어떻게 했을 때? 뺏겼을 때 침탈이란 말 쓴다. 무슨 탈? 침탈. 그러면 요거는 침탈 이외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는 경우. 요거는 요건이 중요한 게 현재 침해 중에 있어야 된다. 무슨 중? ing. 그래서 여러분 방해 제거하면 머릿속에 무슨 지? ing. 이미 끝났다. 종료가 됐다. 방해 제거라는 말 쓰면 안 된다. 제일 중요하다. 요거는 무슨 지? ing. 요 방해 제거에서는 무슨 지? ing 하고 그다음에 이런 말소 등기 나오면 방해 제거다. 무슨 등기? 말소 등기. 말소 등기하고 또 똑같은 게 나중에 진정명의 회복 등기. 진정명의 회복하면 이거 어쨌든 무슨 제거? 방해 제거다. 그럼 방해 제거는 딱 포인트 두 개. 무슨 지와? ING와 말소 등기. 그지? 그 다음 방해 예방은 침해 가능성이 있을 때. 뭐 가능성이 있을 때? 침해. 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의 담보. 손해배상의 담보. 무슨 배상?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다고. 여기는 또는 요거 가지고 잘. 어쨌든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럼 이 물권적 청구권은 어디에 규정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본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어디에 규정이 있냐면 소유권에다가 규정을 두고. 그럼 앞으로 물권적 청구권 하면 어디에 규정이 있다? 소유권. 그 물권적 청구권 하면 소유자 이렇게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소유권에다 규정을 두고 어디에 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이렇게 적용한다 준용 규정이 있다고. 어? 그대로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데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 내용 몇 개고? 세 개지. 근데 요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인정하는데 요런 거 기본 물권적 청구권 인정하는데 요 지역권자는 아까 뭐만 쓴다 했노? 통로만 쓴 거지. 여러분 저당권은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을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데 채권자가 저당권자다. 요 갑은 무슨 자? 채권자. 빌려받는 사람은 뭐? 채무자지. 채무자가 돈 안 갚아줄 때 채무자 집에 저당권 설정해놨잖아요. 그지? 그래서 돈 빌려 채권자가 바로 무슨 권자? 저당권자잖아요. 그럼 자
요 채무자 집에 저당권 설정하면서 요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합니까? 물건 누구고? 저당권 설정자. 그지? 설정자인데 설정자가 계속 뭐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당권의 특징은 채권자가 목적물을 뭐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저당권이 있다는 걸 뭐한다? 등기한다 말이. 그래서 어쨌든 근데 만약에 여기 이 물건을 침해했다. 그럼 저당권자는 침해하면 나중에 물건 가격이 떨어지면 저당권자에게 나중에 피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저당권자도 자기 물건은 아니지만 자기가 설정해놓은 물건에 다른 사람이 침해하면은 물권적 청구 행사하는데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만 있고 자기가 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점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 없다고. 그래서 요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내용 몇 개 중에? 세 개 중에 몇 개만 있다? 두 개. 몇 개 있다? 두 개.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고. 그거 기억한다, 이게? 하고, 그 다음에, 요 질권은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습니까? 유치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점유권도, 여러분 점유권하고는 본권하고 별도다. 점유권은 위적법 가리지 않고 제가 지금 막 이거 좀 내용을 빨리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데 점유권하고 본권하고 무슨 또다? 별도. 자,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하면 무슨 권? 점유권. 꼭 기억한다. 물건에 뭐 하고만 있으면 손만 대고 있으면 점유권. 위적법 가리지 않고 물건에 손만 대고 있으면 무슨 권? 점유권.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무슨 권? 점유권. 그럼 도둑놈은 무슨 권은 없고 꼭 점유권이 있고 소유자가 물건 분실했다 무슨 권은 있지만 본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없다. 자, 소유자가 손 대고 있으면 권리 몇 개? 두 개. 무슨 권과 본권과 점유권. 지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점유권과 본권은 아까 무슨 또 별도 아까 무슨 존 병존 양립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그런 관점이 돼야 되고. 자, 근데 그럼 어쨌든 그럼 만약에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데 도둑놈이 가져갔다고. 그러면 무슨 권을 가지고? 소유권을 가지고 돌려달라 할 수 있고 또 점유권을 가지고도 돌려달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점유권도 어쨌든 이런 지배성이 있기 때문에 점유권도 물권적 청구권 인정하는데 점유권을 물권적 청구권이란 말로 쓰지 않고 점유 무슨 청구권? 보호 청구권이란 말로 쓴다. 점유 무슨 청구권? 보호 청구권이란 말로 쓰면서 내용은 똑같아. 세 개. 뭐?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근데 요 점유 보호 청구권 만약에 그러면 선생 뺏기면 점유 없잖아. 뺏겨도 점유권 있다. 1년간. 몇 년간? 1년. 그럼 만약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고.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1년이 지나도 행사할 수 있지만 점유 보청권은 몇 년이 지나버리면 1년을 지나버리면 점유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요거는 제척 기간 제한이 있다. 몇 년? 그럼 여기는 물권적 청구권은 제척 기간 제한이 행사 기간 제한이 없다 하는 거 그런 거 그지? 기억하면서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물권적 청구권 지배성에서 발생하고 있죠. 예. 그래서 방해 제거는 침해 중 핵심 단어 무슨 중? 무슨지 하고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진정명의 회복에 대한 등기하고 성질이 같다. 그 다음에 방해 예방은 침해 가능성이 있을 때 방해 예방인데 거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은 또는 무슨 배상의 담보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됐습니까? 그 내용 쭉.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유치권에서는 물권적 청구권 규정이었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안 되고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 보호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에 기한 무슨 보호 청구권? 점유 보호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보호 청구권? 점유 보호 청구권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하고 그죠? 점유 보호 청구권, 점유 회수 청구권 있고. 자, 그다음에 어쨌든 물권적 청구권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물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 분할, 따로 이런 말로 하면 OX,
X, 그렇지.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이고. 무슨 템? 시스템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은 물권적 채권 행사 요건인데, 여러분, 자, 여기에, 여러분, 요거, 갑의 토지에, 누구의 나무가? 을의 나무가, 무슨 풍으로? 태풍으로 쓰러져 들어왔다, 이게. 어떻게? 쓰러져 들어왔다, 이게. 어떻게? 쓰러져. 자, 누가? 갑이, 누구에게? 나무 제거 청 물건 토지 소유권에 대하여 나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꼭 기억한다. 그럼 어리 침해 어리 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지. 어리 잘못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도 누구 갑은 어리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물권적 청구권은 자, 그러면 거기에 둘째 줄 둘째 아 셋째 줄이지 그지? 오른쪽 거기 1페이지 오른쪽 침해자의 뭐 고의과실 규칙사유 불문.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규칙사유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 OX X 손해배상 손해발생도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그거. 근데 여러분 아까 좀 아까 기억해라고 쓰러져 들어왔다 있잖아요 그냥. 그럼 상대방이 고의과실 손해발생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근데 을이 일부러 쓰러뜨려가지고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면은 별도로 무슨 도로? 별도로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근데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데는 귀책사유 고의과실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고 손해발생도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닌가?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현재 물권의 내용은 실행을 뭐하고 있는 자? 방해하고 있는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권적 청구권 소멸, 그 다음에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자 만약에 무슨 차인이 임차인이 기간이 만료됐는데 비워달라고 했다고 임대인이, 근데 뭐하지 않고 나가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다고, 그런 경우는 무슨 차를 가지고 임대차를 가지고 이미 계약 관계가 끝난 걸 가지고 계약 관계에 대한 반환과 무슨 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무슨 존 병존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좀 만약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뺏겼다 그럼 뭐 소유권을 가지고 점유권을 가지고 두 개 무슨 게 함께 따로 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부 다 그죠. 그래서 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는 계약관계에 대한 반환과 물권적 청구권 병존 동일인이 본권과 함께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점유보호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무슨 게 함께 그 다음에 물권의 침해가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자, 아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고의과실, 귀책사유, 고의과실을 다른 말로 무슨 사유? 귀책사유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근데 그 상대방의 침해와 함께 상대방의 고의과실과 함께 손해가 발생해서 불법행위 요건 갖추고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과 무슨 게 함께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치. 그래서 그 물권의 침해가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무슨 과실이 있는 경우?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물권적 청구권 성립과 동시에 손해배상도 어떻게 한다? 발생하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부동산 임차인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 채권관계는 채권관계나 다시 뭐 계약이나 점유권을 가지고는 행사할 수 있어도 다시 뭐 계약이나 점유권을 가지고는 행사할 수 있어도 물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차권이 등기가 된 경우 뭐가 된 경우? 등기가 된 경우 또는 뭐 특별법에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예외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의 승진의 경우 반환청구권 아니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임차권은 원칙 채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은 임차권은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뭐 할 수 있을 뿐이다. 대위. 그러나 임차인이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이걸 점유 보호 청구권이란 말로 쓴다. 무슨 보호 청구권? 점유 보호 청구권.
그러나 또 등기된 임차권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 이런 경우 임차권에 기한 직접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게 판례다. 되겠습니까? 예. 요 기본적으로 이제 물권적 청구권 내용의 그 성질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때 지문이고 시험은 요거 물권적 청구권자와 상대방 요거 잘 낸다. 그 밑에 그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 요 잘 본다 이거. 요. 시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냥 호랑호랑하게 그렇게 안 나온다. 안 내고.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거지. 여러분 갑의 물건인데 누가 어리 침탈 어리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병이 점유하고 있다고 지금 처분해가지고 병이 뭐 하고 있다 점유. 그럼 여기는 여러분 물권적 청구권 하면 무조건 여기다 얘 뭐 집어넣는다 소유자 됐습니까? 한 경우는 병에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병이 뭐일지라도 선인일지라도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무슨 청구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자, 근데 갑의 물건을 어리 침탈해 가지고 선의의 병, 선의의 특정성경 점유자, 점유 보청권 오직 침탈자에게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선의의 특정 성격인에게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병이 악이 또는 무슨 성격인 포괄 성격인 경우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요거 있다. 요거 그럼 요 두 개 합쳐가지고 갑의 물건을 누가 어리 침탈해가지고 요 항상 시험은 몇 부류? 두 부류, 세 부류 그런 항상 생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 병이 선의의 특정 성경인 뭐 특별 성경인 다 좋다 특정 성경입니다. 자.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빨리 빨리 대라. 어? 그렇지. 그냥 있다 없다 이러면 안 되고 소유권 하면은 뭐 있다 점유권 하면 뭐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은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근데 그냥 있다 없다 물으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럼 문장 안에 지금 선의의 특정 승계인한테 가가 있을 때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면 뭐 소유권에 기하여 하면 뭐 있다 또는 물권적 청구권 하면 뭐 있다 점유 보호청구권 하면 뭐 없다. 오케이 끝.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내냐면은 요거 그림 무슨 힘? 그림 자 그림 보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요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 규정이 있다 없다? 없고 무슨 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그 다음에 지역권과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인정하되 세 개 중에 몇 개? 두 개. 꼭 기억한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게 이게 시험 문제다. 그럼 자, 아까 동산의 경우는 뺏겠다, 안 뺏겠다 저렇게 하는데, 부동산은 여러분, 갑의 토지에, 예? 을이 무단으로 목재 쌓아두었다. 하는 거고, 자, 갑의 토지에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무 때나 보면은 법은 여러분이 법을 개똥으로 보는 거지. 항상 법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밀하다고. 가보이 토지의 뿌리, 무단, 신축. 뭐가 다르노? 움직일 수 있고, 움직일 수 없고. 요럴 때는 요 갑은 을에게 방해 제거. 무슨 제거? 요거는? 못 움직인다고. 어? 토지 뺏긴 거로 본다고. 뭐 한 거로? 건물로 끄고. 올 거지. 건물은 무조건 신축자였잖아요. 근데 갑은 뭐가 뺏기냐면 토지가 뺏겼다고. 못 움직이는 거. 그래서 갑은 을에게, 갑은 을에게 뭐 토지 반환과 됐습니까? 건물은 누꺼? 을 건데 건물 철거. 와. 토지를 반환받기 위한 수단으로 건물 철거. 건물 철거는 토지를 반환받기 위한 무슨 제거? 방해 제거. 건물은 누꺼? 만약에 을이 건물에 살고 있다. 건물에서 나가 달라고 안 된다. 소유자나, 자, 기준, 내용 알려고 하면 안 되고, 선생 기준, 소유자나 매수인이 그 건물에 살고 있는, 건물이 무단 신축했을 때, 건물에 살고 있을 때, 건물에서 소유자나 매수인이 살고 있는 경우는 나가달라고 태그, 무슨 거? 태그 요청은 안 된다. 됐습니까? 태그 청구, 태그 요청. 태그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요 두 개만 되고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럼 다시 합니다. 근데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 후 무슨 신축 후? 무단 신축 후 요걸 병에게 매매했다고. 뭐를? 건물을 매매해갖고 미등기다. 미등기일지라도 건물을 지배하고 있는 건 누구? 병이지. 단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못했을 뿐이지 건물을 지배하고 있는 건 누구? 병. 그럼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만 토지 반환, 건물 철거, 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미등기일 때 매수인이 살고 있어도 나가달라고 안 되고 요거. 그게 지금 어디에? 그 1번. 1번. 갑의 토지에 됐습니까? 을이 무단 신축했을 때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갑은 을에게 토지 반환 건물 철거 그 건물 퇴거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을이 무단 신축 후 동그라미 2번 오른쪽 동그라미 2번 누구에게? 병에게 매매해갖고 미등기일지라도 뭐일지라도? 미등기일지라도 갑은 누구에게? 이제 밑으로 동그라미 2번 알겠죠? 예. 여러분이 원래 이거 적어야 되는데 안 적을 딱 친절하게 그림 그려놨잖아요. 뭐 하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갑은 병에게 미등길지라도 병에게 미등길지라도 처분권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병에게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퇴거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럼 좋다. 갑이 이렇게 그러면 무단 신축에 을에게 등기해가지고 갑은 누구에게 빨리 병에게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와 퇴거는 안 된다. 소송 진행되어 오던 중에 토지를 누구에게? 토지를 다시 누구에게? 정에게 매매했다고. 어? 매매해가지고 만약에 등기했다면 이제부터는 누가 행사해야지? 정이. 갑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왜? 물권과 물권적 청구는 아까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 뭐를 같이 한다? 운명을 같이 한. 그래서 이제는 누가? 정이 병에게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퇴거 청구된다 된다? 안 돼. 그래서 갑은 계속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고 소유권은 누가 정의 이어받고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 분리해서 행사 OX, X 고개 밑에 됐습니까? 예, 토지를 소송 진행되어오는 중에 토지를 3번 동그라미 3번 그 1번에 동그라미 3번 정의 이제는 누가 행사해야 되노? 정의 누구에게? 병에게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와 퇴거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그림 이해했습니까? 100% 이해된다. 자, 그다음에 3번 갑니다. 갑 토지에 을인 무단 신축해 가지고 됐습니까? 무단 신축해 가지고 아까 토지를 누구에게? 병에게 처분한 경우는 됐습니까? 병에게 처분한 경우는
이제 누가 행사해야 되노? 병이. 됐습니까? 3번. 토지 반환 청구와 건물 소송 중에 갑이 토지를 병에 처분하면 병이 누구에게? 을에게.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고. 왜냐면 물권적 청구와 물권은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림 이해했습니까? 예. 사실 뭐 3번은 위에 정의, 위에 1번에 3번, 정의 병에게나 그 밑에 3번이나 같은 내용이지, 그지? 지금 됐습니까? 자, 4번 갑니다. 목재를 아까 적치 쌓아두었을 때 이거는 아까 뭐 무슨 제거만? 방위 제거만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됐습니까? 예. 자, 5번 갑니다.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 후 병에게 임대했습니다. 누구에게 임대했다? 병에게. 그러면 자, 병에게 임대했을 때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는 오직 소유자나 매수인. 되겠습니까? 갑은 누구에게? 그 밑에 5번. 갑은 누구에게? 오직 누구? 을에게만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있고 소유자나 매수인한테는 퇴거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갑은 임차인한테는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는 안 되고 뭐만? 퇴거만 요청. 그 요 5번을 가지고 뭐 27회 때 나왔는데 용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 후에 됐습니까? 을이 무단 신축의 절반은 을, 요건 소유자, 절반은 병에게 뭐했다? 임대했을 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냈다고. 막 그때 사람들이 막 당해가지고 이렇게만 하다가 막. 그럼 이럴 때는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는 뭐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퇴거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는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는 안 되고, 두 개는 안 되고, 뭐만? 퇴거만. 그렇지, 그걸 그렇게 나온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잘 나온다.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원칙 기억했습니까? 원칙.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뭐 다 보면 아는 거고, 당구장 표시 뭐 당한 경우? 속아서 이전한 경우는 무슨 당? 사기 당한 경우, 속아서 이전한 경우, 스스로 이전한 경우 이런 말 넣으면은 됐습니까?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 무슨 탈이 아니라? 스스로 줬기 때문에. 어떻게 줬기 때문에? 스스로 줬기 때문에. 그 세 개입니다. 사기 당한 경우, 속아서 이전한 경우, 또 하나 직접 점유자가, 무슨 점유자가?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 요 세 개 잘 나옵니다. 요 세 개는 무슨 걸 가지고?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무슨 탈이 아니기 때문에? 줬습니까? 빼앗겼습니까? 줬다. 어쨌든 속았든 사기당했든 어쨌든 스스로 줬기 때문에 무슨 걸 가지고는 안 된다. 빨리 어디다 동그라미?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다시 아까 반환 청구권 없는 거 아까 몇 개? 두 개. 무슨 권과? 지역권과 저당권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 방해 제거. 방해 제거는 무슨 지? ING. 무슨 지? ING. 침해 중. 말소 등기 진정명의 회복하고 그럼 이미 끝났다. 종료하면 방해 제거 안 된다. 29회 때 나왔습니다. 무슨 요 되면은 종료하면 무슨 제거 없다? 방해 제거 없고 불법행위 성립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는 거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거기 방해 제거에서 3번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주어 무슨 소유자는? 무슨 권자가 아니다? 물권자가 아니다. 무슨 자가 아니다? 물권자가 아니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런 거. 왜?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어떻게 하니까? 같이 하니까.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그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여기서는 시험 문제에다 잘 나오는 거. 또는 다른 말로 이나 선택적으로 국어 가지고 됩니다. 오합니다. 오아 또는 이나 선택적으로 밑거리고 함께 병전적으로 나오면 OX, X 그런 거 잘 기억합니다. 그 다음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은
되겠습니까? 예. 그 밑에 3번 효과, 그 밑에 효과가 중요합니다. 효과. 효과는 물권적 청구는 행위. 물권적 청구는 뭐? 행위. 금전적 배상 하면 틀린다.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하겠지만 뭐? 행위 청구하는 거고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뭐? 금전 청구.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기책사유. 물권적 청구는 기책사유. 아까 태풍으로 쓰러져 들어왔다. 뭐만 있으면 침해 사실. 기책사유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고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반드시 고의 또는 과실. 기책사유가 요건.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는 염려만 있어도 행사할 수 있다. 뭐만 있으면? 염려. 염려만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그런 거. 그 세 개가 성립, 귀책 사유, 효과 그 세 개가 중요. 그까지가 이제 무슨적 청권? 물권적 청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무슨 변동? 물권 변동.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